이 작업이 왜안 되고 있지라는 것을 항상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을 설치는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뭔가 너무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포토샵의 기초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알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고요. 저는 어도비 포토샵 2023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은 주로 사진을 다룰 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서 포스터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이런 포스터, 이런 포스터 다 사진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완성물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사진이 없고 캐릭터랑 텍스트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포토샵은 비트맵이라는 방식,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두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대부분이 처음에 작품을 봤을 때, 어떤 게 포토샵 작업물이지? 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포토샵을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레이아웃,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시면 파일, 에딧, 이미지 이렇게 메뉴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옵션,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툴, 도구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패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컬러 패널, 프로퍼티스 패널. 명칭 다음에 패널이라는 말을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작업 영역인데요. 새 파일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열어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미지 여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지를 열 때는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시고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열기를 눌러주시면 열려요. 이 준비된 이미지는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열렸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던 웹에다가 업로드를 하던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보정이나 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이툴 하나하나의 쓰임새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기초 강의 순서대로 쭉 올려둔 것이 있으니까 스테리빗나 기초 강의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색상 보정과 레이어, 그리고 간단한 툴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색상을 보정한다라고 하면 이미지의 어저스먼트로 가신 다음에 Hue Saturation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창이 열렸고요. Hue가 색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OK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 있는 포스트잇을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툴인데요. 저는 여기서 폴리그널 라소 툴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은 제 기초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클릭을 해서 포스트잇을 대략적으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선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복사를 하시려면 Ctrl J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가 되어 보이지 않죠? 여기 레이어 패널로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복사를 하기 전에는 백그라운드밖에 없었는데 복사를 한 후에는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복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그라운드에 이 눈을 클릭해서 눈을 한번 꺼볼게요. 내가 방금 선택했던 영역이 그대로 복사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복사가 된게 이렇게 레이어라는 것으로 층층이 쌓여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또이 Move Tool이라는 건데요. 클릭해 볼게요. 방금 전에 복사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놓으면 쌍둥이 포스트잇이 됐죠. 포토샵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굉장히 중요하죠. 파일 메뉴에 가시면 Save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줄게요. 저장을 하실 때는 딱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내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름을 하나 적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심을 담은 이름으로 작성을 했고요. 저장을 하실 때 포맷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파일 형식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작업한 것을 그대로 레이어를 살려서 저장을 하고 추후에 수정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눌러볼게요.
다음 나오는 것도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폴더를 확인해보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닫기인데요. 계속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을 완전히 종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한 작업물만 닫아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서 작은 X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파일에서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파일 여는 것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새 파일이 열릴 거예요. 새 파일이 뭔가요? 새 파일은 사진인 상태부터 작업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두고 아예 깨끗한 상태부터 작업을 하는 게 새 파일입니다. New 메뉴 눌러볼게요. 새 파일을 열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사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A4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웹 라지 사이즈 등등이 있죠. 일단 크게 구분하셔야 하는 게 여기 보시면 프린트, 인쇄용이 있고요. 웹, 웹상에 올리는 용도가 있어요. 인쇄용은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웹은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새 파일을 여실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파일을 작업을 할 건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새 파일을 생성을 하셔야겠죠. 저는 웹에서 웹 라지로 한번 열어볼 건데요. 더블클릭하거나 프린트 버튼으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글씨를 써볼 건데요. 지금 정말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타입툴이라는 게 있고요. 툴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빈 공간에다가 클릭을 해서 글씨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무브 툴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도 들어오고 텍스트에 색깔도 들어가고 하면서 뭐 아까와 같은 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웹 배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역시나 레이어 패널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레이어 패널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작업이 왜 안 되고 있지라는 것을 항상 질문을 많이 하세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축키 좀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확대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확대는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축소하실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움직이실 때는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딱 맞는 크기로 한 번에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숫자 0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딱 맞는 사이즈로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실제 이미지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커지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포토샵 시작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간단하게 기초를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포토샵이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가시면 충분하고요. 각각의 툴에 대한 설명과 메뉴에 대한 설명은 저의 기초 영상에서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